오늘도 실시간에 갓서열이상 언지척 그림이 보이신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휴. 에휴. 분명히 아까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셨었는데 다들 어디 가신 거지? 히히, 어제 능력을 파는 상점에서 100만원 주고 산 속마음 있는 능력 오늘 써봐야겠다. 지금 깼는걸? 크크크크. 시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놓고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속마음을 읽어볼까나? 어? 뭐지?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 아, 로니로너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악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이분도 아무 생각이 없네. 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111영 하는데 어떻게 매일 대시다십니까? 제 남자친구 영상만 봐주셔도 저는 감사하지요. 정말 미안해 하시는 거 맞나? 아, 네. 뭐야. 이번에도 아무 생각을 안 하시잖아? 그럼 이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네? 안 되겠다. 가서 환불해야지. 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어제 100만원 주고 속마음 있는 능력을 샀는데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역에서 환불하러 왔어요. 환불 안 되면 엄마한테 엄청 혼난다고 해야지. 뭐지? 이제부터 이분 내 속마음을 읽고 계시잖아? 저 그렇다면 다른 능력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제발,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짱남이 날 좋아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혹시 헐, 대박, 진짜요? 저번에 분명히 품절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바꿔가겠습니다. 오예, 드디어 우연 오빠가 나의 남친이 되는구나. 예? 네, 100만원이요? 그게 그렇게 비싸다고요? 저번에 왔을 때는 분명히 가격이 똑같았었는데? 불쌍한 척하면 그냥 바꿔주시겠지? 저 거지인데 한 번만 그냥 바꿔주세요. 네. 아, 진짜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떤 능력으로 바꿔갈 수 있죠? 아, 진짜요? 다행이다. 근데 무슨 능력인가요? 헉, 진짜로요? 와, 그거 있는 줄 알았으면 저 그걸로 바로 샀을 텐데. 그럼 그 능력으로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짱남이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 누가 예약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뭐라고요? 지포터등학교 4학년 고유령이라요, 우리 반 여우? 안 돼요, 유령이한테 그 능력을 주시면 안 된다고요. 그 옆반에 남친 있는데 새로운 전학생 석군이한테 꼬리치는 여우라고요. 절대로 유령이한테 그 능력 파시면 안 돼요.
잠깐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엄마를 조정하는 능력을 샀으니 그 능력으로 엄마한테 200을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역시 전 천재라니까요. 그럼 그 능력 제가 살 테니 아무에게도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5분이요? 아,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절대로 유영이한테는 그 능력을 팔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낮잠이야? 어서 빨리 일어나. 어? 엄마 나 엄마를 저장하는 능력이 생겼으니 한번 써볼까나? 엄마 저도 당장 200만 원 주세요. 뭐라고? 200만 원? 200만 원? 얘가 아직 잠 덜 깼나? 그러니까 스매싱! 야! 뭐지? 왜 엄마가 내 맘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지? 혹시 그럼 이거 꿈이었던 거야? 그럼 유형에도 그 능력을 못 쓰는 거네? 에휴, 어쨌든 다행이다. 여러분, 저 식은 땀이 나서 물 좀 마시러 갈게요. 그럼 전 이만 실시간 꺼요.